양산 물금 신도시 증산역 인근입니다. 건물 1층 전체가 비어 있고 분향을 알리는 현수막이 건물 곳곳에 나붙어 있습니다. 인근 대형 쇼핑몰도 사정은 마찬가지. 문을 연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점포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60% 이상이 지금 공실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가가 괜찮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 심리들 때문에 조금 분양이 어느 정도 조금 되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도 안 좋아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가에서 떠나는 사람들이라든지. 높은 분양가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을 호가하던 실거래가가 그나마 안정되긴 했지만 인근 부산 지역 신도시 사정과 비교했을 때 평균 실거래가가 2천만 원 이상 높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신도시의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신도시 조성 당시 LH가 애초 업무지구였던 곳을 상업지구로 변경하면서 상가가 과잉 공급됐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지금 현재 부산도 유부지 쪽에 저 남아있는 저 20만 평을 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정산들이 있습니다. 여기 약 한, 요것도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요걸 지금 그린벨트 지역인데, 그나마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조건은 돼요. 이종 주거지 목적으로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양산시에서도 마케팅 지원과 재산세 인하 등의 상가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산 지역 상가의 공실률이 물금 신도시의 공실률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신도시의 주요 상권 형성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물금 신도시가 장기간 배드타운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구지은입니다.